맛있는 거 시켜 먹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뭐 약간 신념 같이 됐어요. 음식 좀 냉 그 쟁여놓고 안 버리는 것만. 그래. 저거는 뭐야? 냉동실에서. 저게 뭐야?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세리 누나가 줬던 그 굴. 근데 굴무침? 저 굴무침. 아~ 난 이게 1등이야. 아. 선물로. 근데 저거 맛있긴 했어. 맛있긴 맛있었지. 그걸 한 열흘 정도 먹는데요. 근데 열흘 먹더니 한 3분의 1이 남았어. 근데 그게 버리긴 아깝잖아요. 이렇게 공다리에다 제분이라 그래? 소분을 했지. 세 봉다리. 열을 먹으면은 못 먹대요. 맞아. 열을도 길게 먹는 거야. 그러면 받자마자 얼려 놓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 이제 한 8, 9일 됐을 때 얼렸지. 아, 그 죽기 직전에 얼린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맛일지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아니 끓이면 되잖아, 끓이면. 아, 생으로 먹는 건 아니네, 결국 저 굴을. 아니, 끓이지, 나도. 아, 난 또 생으로 먹는 줄 알고. 저게 뭐야? 야, 뭐야? 미역국이 또 하나 있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은 안 됐을 거예요, 그 미역국이. 그래서 이건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 얼렸어. 그 또 한 번 100도가 넘는 물에서 끓여. 세균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괜찮아요. 네. 뭐야? 아, 저거는 냉장고 들어가요. 기현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아 도시락 볶음밥. 아, 네. 저거 맛있어. 아니, 김치를 또 같이 넣어주죠. 아이고, 웬일이야. 최고의 셰프네. 맛있겠다. 김치도 넣고. 나를 네가 주워. 근데 김치 넣으면 더 맛있어지지 않아? 그럼. 김치 볶음밥 되는 거. 어, 맛있네. 와, 맛있는데요? 기가 막혀. 아, 라면 스프. 아유, 라면 스프나 소리치지 뭐. 와, 해물라면이네, 해물라면. 해물라면. 맛집 뭐. 굴무침, 얼큰도 넣어주세요. 얼큰 굴무침 미역국 해물라면. 네. 어? 냄새 괜찮죠? 나쁘지 않죠. 맛있지 않은데? 저거 진짜 나 해주고 싶더라. 두부를. 아니, 기라이. 아니야. 자, 키웨이 언니, 코코네 언니 준비하세요. 세미나 음식이에요. 아이, 뭐야 이게. 아, 난 연말에 테레비 볼 때 기분 이상해.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건 진짜 대박. 근데 이게 원가가 엄청 비싼 라면인 거야. 그럼. 아, 이건 세주고 싶다, 와. 좀 사양할게. 네. 괜찮았다고, 진짜? 맛있었어요. 형, 저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어, 맛있겠다. 또 맛있어. 아,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어? 아, 고드름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한 고드름. 그래도 네가 손발력이 좋다. 빠지기 전에. 그 흡입력이 좋아. 옛날에 이거 라면인가 찌개 먹다가 갔을 때 올라가잖아? 뒤에 그냥 죽어. 같이 품고 올라갈 때가 있어? 슬프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뭐 맹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라면까지 내려가. 이게 정성이 셀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한이 폐활량이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맨날 런닝을 하니까. 그러네. 멋있는 게 힘들어. 와, 머리 아파. 겨울은 고드름이지.
오! 손발 아파. 민첩성. 나 같으면 떨어졌어. 아우. 비염이 심해가지고. 오우. 아니, 나는 기한 맛은 다 좋은데 컵에 드셨으면 좋겠어, 진짜. 40대부터는. 아이, 그 맛이 안 나. 30대 마지막 좀 좋은 음식 좀 먹지. 아, 음식 너무 많이 했네. 아까워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게 뭐지? 저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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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애니콜. 우와. 옛날에 모아둔 핸드폰이 있더라고. 대박이다. 아, 이거? 어, 나랑 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나 저기 가도 조금. 오,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형 있어요? 응, 있어. 어, 이제 형 윌슨 대신 합니다. 좀 있으면. 기아빠 사진 안 쳐놓고 있어. 기다리 설명 들었네. 이게 언제 꺼지? 켜지나 진짜? 켜지더라. 켜진다. 켜진다. 저 소리 들어봐라. 카메라. 자, 이리 봐. 아,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사진 있네. 와, 세상에. 2007년. 와, 2007년. 어, 귀한 박사님 멋있네. 저때 이제 가짜뉴 캐서 좀 먹부리고 다닐 때. 어우, 샤프한 거 봐. 아이, 대충. 배터리 이게 탈부착이었잖아. 그래. 그치. 그거 좋았는데. 네. 아, 무섭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시동 버튼. 시동 버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 기억 안 나지. 왜 안 켜져? 오! 켜져! 켜진다. 진짜 켜진다, 저게. 뭐지? 되네. 수신함 관리. 수신 메시지 90개. 나 진짜 무섭더라, 이거 볼 때. 사회에서 마지막 밤 잘 보내라. 내일부턴 꿈 같은 시간이 될 테니. 이거 군대 입대하기 전날이네. 05년 2월 1일. 아, 대박. 와, 저 문자가 있다고? 네. 아, 이게 군대 가면서 해지했던 거구나. 와, 와. 세상에. 아, 저건 진짜 재산이네. 오빠 우리 만나자. 아, 여자친구. 아, 아. 못 보겠다. 아, 아. 못 보겠다. 맨날 이런 식이야. 무슨 상황인데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오빠 마음대로 해. 잘해주지 그랬어, 미치새끼. 그러게 잘해주지 그랬어. 아, 쓰레기 같은 놈. 콜렉트 콜이라도 걸어줘. 진짜 나빴다, 이 새끼. 상처 줄 거면 다가오지 마세요. 아니, 부셔버려야겠다, 이따. 부셔버리지 마. 아, 못 버려, 못 버리죠. 추억이니까. 달력. 네네 새. 나온 산 달력으로 바꿔야지. 아, 올해 달력 잘 나왔어. 나의 그림이 나오겠군. 아, 꼴보기 싫은 그림부터. 너, 아, 저는 속으로만 얘기해요. 아, 이제 좀 작게 얘기했어. 어, 어. 아니 자기 집에서 뭔 얘기도 못해. 그래, 그런 얘기도 못해. 혼자 있는데 뭐. 어, 사진 좋다. 어. 잘 나왔다. 집에 사진이 저걸 처음 걸었어.